불법으로 운영돼 온 반려견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400여 마리나 발견됐는데요. 열악한 환경 탓에 병약한 개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병약해 보이는 강아지들. 그나마 녀석들은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뜬장에는 강아지 수백 마리가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고 애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영양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병을 앓거나 시력 상실, 신경 손상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도 많았고 일부는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푸들, 몰티즈, 웰시코기 등 요즘 반려동물 가게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마리 수는 약 20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카운팅을 한 결과 455마리가 카운팅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응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이 한 7마리 정도가 현장에서 오신 수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응급 진료를 받았고요. 단속된 장소는 불법 건축물이었고 농장주는 지자체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로 반려견을 번식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그만 돈도 안 드는 소규모 번식장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허가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수십 배, 지금 보듯이 지금 10배, 20배 되는 불법 번식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소규모 번식장, 손쉽게 허가낸 번식장의 명의를 이용해서 택갈이를 해서 적발된 농장주는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내가 법을 위반하고 한 게 아니고 25년을 갖다 쭉 해오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뭐 탈피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반려견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점표에는 최근까지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불법 거래 정황을 근거로 농장주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동물단체는 이틀 동안 구조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입니다.